Stop that.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평소에 이런 키보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혼자 가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저의 최애 키보드는 바뀔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듀가드 퓨전 블루투스 유무선 키보드. 타입은 오리지널 타입의 저소음 적축 키보드입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타입은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터, 스팀,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할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뭐 같이 언박싱을 해보게 되면 키보드가 정말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글 매뉴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실 때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스트랩이 이렇게 있고 키 리무버도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타입C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C 케이블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타입C를 지원하지 않은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타입의 USB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품 키보드를 꺼내보면 이렇게 겉에는 덮개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까지 열게 되면 아 진짜 엄청 이쁘지 않아요? 그 클래식한 느낌이 있으면서 기계식 키보드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키보드 자체는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아마 지금까지 이런 키보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 첫인상 이렇게 딱 무게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가볍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밀림은 없을 정도의 그 정도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보니까 한 61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고 키보드가 밀리지 않도록 총 6군데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타입C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단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으로 무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의 크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가로 316mm, 세로 134mm, 스페이스 쪽 높이 30mm, F키 쪽 높이 45mm입니다.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68키 컴팩트 미니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제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공식 런칭된 제품이기에 한글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일단 이렇게 장점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 제품 많은 분들이 기존 해외 직구로부터 많이 구입을 하시던 그런 제품인가 봐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각기 다른 4가지 방법으로 멀티페어링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2대, 2.4GHz 무선 동그리, 타입C 유선, 일반 USB도 연결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타입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씩 좋은 기능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어링은 이런 식으로 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QWER 보게 되면 블루투스 1,2 그리고 무선 동그리 그리고 USB 이런 식으로 전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동그리 같은 경우는 되게 센스 있는 장소에 있는데 여기 위쪽 보면 듀가드 로고가 있죠. 로고를 이렇게 눌러서 밀게 되면 네,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선 동그리 USB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어링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무한으로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예전에 키보드를 구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유선에서만 동시 입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하는 거죠. 키보드 배터리가 1200mAh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 한 이 정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약 30일 한 달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아껴 쓴다라고 하게 되면 4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 키보드에는 그 유명한 체리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청축, 갈축, 적축, 그리고 저소음 적축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역시 사무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조용하면서 기계식 키보드를 치는 맛이 있는 저소음 적축을 선호하고 있네요. 제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 내부에는 보광판이 있다 보니까 키보드를 칠 때 울림 자체는 없더라고요. 가벼워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키캡 방식은 잘 모르지만 이 키캡은 1.2mm 이중사출 키캡이라고 합니다.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스컬처2라고 해서 여기
네, 옆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손목 각도와 높이에 따라 키캡 누르는 각도를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오래 할 때 피로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듀가드 제품이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듀가드 제우스 전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키보드를 내 맘대로 커스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매크로나 키 매핑 등 네, 커스텀이 가능하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자막에 보이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타건 영상을 뺄 수가 없죠. 타건 영상 짧게 보고 오시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열심히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듀가드 퓨전 블루투스 U 무선 저소음 적축 키보드 오리지널 타입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